묵은본 퀴즈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보고서 두 번째. 11월 3일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소액 기부. 한 주 한 주 여러분의 정성들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3만 원의 고액 기부, 예금이자 3원까지 합해져서 정성은 점점 더 쌓이고 기부처를 찾지 못해 쌓여가던 12월의 기부금을 빼고 퍼즐 플러스가 부족한 금액을 조금 더 보태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펭수를 좋아하는 채원이에게 선물 보내기. 정품 펭수 인형과 채원이 부모님을 위해 펭수 마스크를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One More Thing.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펭수 굿즈들도 채원이에게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원이에게 오빠라고 하며 손편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소액 기부가 이렇게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묵은본 퀴즈를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함께해요. 오래오래!